하나가 지금 낮잠 자면서 조용한 시간에 한국에서 샀던 거 꺼내가지고 정리를 좀 하려고요. 일단 제가 산 거. 아는 분이 옷을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시는데 되게 제 취향이라서 많이 사거든요. 근데 살 때마다 아는 사이다 보니까 뭘 되게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이거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두툼해가지고 겨울에도 잘 입어질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샀는데 이렇게 막다 챙겨줬어요. 일부러 연락 안 하고 그냥 사거든요. 근데도 들켰네요. 아무튼 요거 완전 편하게 유니폼으로 계속 입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 하나 거또 샀는데 이거 그냥 코디라는 아기띠로 유명했던 아기띠였나? 그걸로 샀던 브랜드인데 옷도 팔더라고요. 근데 심플한 레깅스, 기모 레깅스가 있어가지고 이거 색깔 다른 거두개 사고 양말 세 개의 세트로 팔려요. 양말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나이에 맞는 양말은 이 고무 달린 게잘 없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사왔어요. 이거 세 개의 세트였는데 이 친구 일단 두개 있고, 그리고 하나 건데 이것도 세이펜인데 이게 세이펜 되는 책을 이렇게 삑 누르면 책 읽어주고 뭐 노래 나오고 그런 건데 제가 맨날 책을 읽어주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안 샀었거든요. 근데 또 있으면 또 재밌게 잘놀것 같아가지고 그냥 한국 간 김에 샀어요. 이거 하나 사고 또 요즘 디즈니 좋아하길래 디즈니 책한개 사고 그리고 요거 애기 베개 이것도 일본에는 애기 베개가 있긴 한데 뭔가 되게 막이 호빵맨 뭐 도라에몽 그림 그려져 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심플한 게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유아 전용 베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길다게 해서 이 가운데가 좀 파였어요. 납작하고 이쪽에는 조금 높이가 있고. 그래서 애가 여기서 이렇게 막 뒹굴뒹굴해도 이 가운데서만 잘수 있게 돼 있는 베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어요. 디자인도 심플해가지고 괜찮고. 한국은 애기 용품이 이것저것 되게 많긴 한데 가격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커버까지 합쳐가지고 7만 원인가 8만 원인가 줬어요. 좀싼거 사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못하는 건지 잘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샀어요. 비싸긴 해도. 이것도 쓰기 패드 LCD인데 이것도 일본에 있긴 한데 일본엔 아직 이게 뭐냐 아날로그로 옛날 스타일 있잖아요. 이게 그리면 이렇게 삑삑 해가지고 지우는 자석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데 이거는 LCD라 해가지고 모니터가 달려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일본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국 간 김에 샀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요즘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길래 사고 그리고 제가 산거 립스틱 요 보이나? 헤라 립스틱인데 립 제품 하나만 쓰고 있거든요. 뭐한개더 사고 싶었는데 아는 분 인스타에 보니까 요거 소개를 하는데 색깔이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약간 갈색 느낌. 크기도 작아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할 것 같아서 사봤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발라봐가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권. 이번에 한국에 한 4일? 5일? 5일 정도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이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페이지 다 써가지고 이제 도장 찍을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체류하면서 여권을 만들고 가야겠다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걸린다고 했는데 아 그냥 도박으로 한번 일단 만들어보자 신청을 해가지고 기다렸는데 결과적으로 평일 이틀 소요됐어요. 주말 껴가지고 한 4일? 4일. 진짜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일정대로 집에 올수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 나온 여권 진짜 신기해요. 안에 무슨 투명으로 돼 있는 사진도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개인정보가 적혀있어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없네. 안에 그림 같은 것도 되게 많이 그려져 있던 아무튼 여권 이렇게 끝이에요. 뭐 이거 말고 산게 없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저녁에 브루노 마스 도쿄돔 라이브 예약한 게 있어가지고 집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그럼 갔다 올게요. 이거 시부모님이 숙박하는 방이랑 뭔가 좀 다르네요. 일단 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경치. 경치. 나와라. 나와라. 짠. 방에서 도쿄타워가 바로 눈앞에 보여요. 아, 불다 꺼야지. 이거 봐. 오, 장난 아니다. 카메라에는 진짜 그냥 도쿄타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눈앞에 완전 딱 있어가지고 엄청 크게 보여. 경치가 장난 아니다, 진짜. 일단, 욕실. 어메니티, 요거. 그리고, 샤워하는 데랑, 욕조. 2500円。 하나, 우리 이제 아침밥 먹으러 가자. 맘마 먹으러 가자. 포장이 장난 아니네. 요 포장지 요거 하나 들어있어요. 이거는 처음 주문한 건데 하나가 여행 갔을 때 맥앤치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나 사보고 이거는 오 되게 가루가 돼서 온거 같네. 이거 이 맛은 아니고 다른 거 초코 들어있는 거였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어가지고 이번에는 다른 맛으로 사봤어요. 사과, 계피 맛, 시나몬. 요거는 팬케이크랑 와플 믹스. 요거는 여행 갔을 때 하나 먹을 거 없을 때 아침밥으로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산 오트밀. 이것도 하나 아침밥으로 주려고 산 오트밀이에요. 브라운 슈거 메이플. 이거는 하나 치실. 그리고 이것도 오트밀인데 사과 시나몬 맛이에요. 우와, 잼 엄청 크다. 인기 상품이라서 사봤는데 무슨 맛이야?
아프리코 잼. 그리고 이거는 팬케이크랑 같이 먹을 메이플 호두 시럽. 그리고 이거는 발사믹.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후추 똑같은 거 샀는데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이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새로 샀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허브 주문했거든요. 배송료 치우려고 이것저것 먹을 거 주문하고, 원래 주문하려는 거요두 개. 하나 목욕할 때 쓰는 거품 입욕제? 이고요. 이거는 아마 크레용 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뜯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알약같이 생긴 게 있는데, 파란 색깔 넣으면 목욕물이 파란색이 되고, 보라 색깔 넣으면, 이게 보라색처럼 보이는데 빨간색이고 그렇더라고요. 목욕물이 바뀌고, 또 이렇게 캡슐 이 알약을 두개 넣으면은 그 색깔 섞은 색깔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가 되게 좋아해서 한통다 쓰고 한통 새로 샀어요. 요거 두 개. 그리고 또 배송비 채우려고 산 이것도 입욕제. 요거는 이렇게 볼로 돼 있네요. 이거 어디 여행 갈때 들고 가기 좋겠다. 조금 해가지고. 이것도 크레용 회사에서 만든 거죠. 이렇게 주문했어요. 나란데를. 근데 막 손나 나란데나니까 나. はい、お願いします。
ございます。 すごいね、ここ。 너무 많나? 너무 많이 꺼낸 것 같아.
무인양품이라 아마존에서 온 택배 뜯어볼게요. 집에 약 같은 거 보관하는 게 따로 없어가지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약통을 샀는데 사진만 봐가지고 좀 작은 거 아닌가 좀 걱정했는데 엄청 큼지막해요. 여기다 약 다 정리해야겠어요. 아, 요거는 먹을 거. 그냥 밥하기 싫을 때 대충 먹을 거로 인스턴트 샀어요. 이거는 육개장. 요거는 곰탕. 이거는 소 힘줄 카레 스프. 아, 이거 똑같은 거다. 이건 카레 스프. 그 다음엔 하나 건데. 모레 한국에 가거든요. 근데 추울까봐 옷 안에 입을 약간 목티? 조금 목이 짧은 목티. 겹쳐 입을 거 하나 사고. 지금 집에 있는 레인부츠가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서 미리 한 사이즈 큰 걸로 샀어요. 디자인은 똑같은 거. 신발이 편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일 가볍고 심플해서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무인양품에서 사고 있어요. 이렇게 끝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아마존. 이거는 인스타에서 보고 좋은 것 같아가지고 주문했는데 인기라서 그런지 주문할 때는 한 2월 달쯤에 도착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일찍 왔어요. 사진이 다 나와 있네. 이런 식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양동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디 걸어서 보관할 수도 있고 그거 쓸 때는 물려가지고 물 담아서 이렇게 뭐 들고 다닐 수도 있고 이 안에다가 뭐 신발 저는 하나 신발 빨려고 샀거든요. 이 신발 여기에 물 풀어 세제 풀어가지고 빨고 요 빨래판도 들어있더라고요. 걸어가지고 여기다 빨래 막 하고 여기 뚜껑 닫아가지고 불릴 수도 있고 엄청 좋더라고. 이게 다 여러 군데 쓸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끝. 아까 슈퍼에서 여기 사진에 있는 안카케 스파게티 만들어 먹으려고 소스를 사러 갔는데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변경해가지고 나폴리탄 만들어 먹으려고요. 이 소스만 넣으면 된대요. 케첩 같은 소스. 근데 피망 사오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서 재료가 양파랑 소세지밖에 없어요. 삶으라고 안 적혀있네. 아 저기 있다. 11분. 11분.